안녕하세요. 박지아 강사입니다. 오늘은 홈 스튜디오에서 비대면 강의가 두개 진행되는 금요일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부모 교육인데요. 새싹 어린이집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즐겁게 시간 순삭하고 올게요. 안녕. 저희 집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문 들었어요. 저희 집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네. 아,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은 요거 하나하나 우리가 그 전보다 조금 더 나은 우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 요소들을 함께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리고 마인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그림을 세 가지 보여드릴 테고, 5초 동안 그림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림부터 볼게요.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양육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들일수록 이 불안도가 높으신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제대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들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고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겠지만 이걸 좀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양육하시면서 아우, 저는 정말 이럴 때 양육 스트레스가 폭발합니다. 상황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좀 힘듭니다. 아, 너무 우리 엄마를 힘들게 하는군요. 아우, 정말 지칠 때 있죠. 아이들은 무한 체력이어가지고 한번 재미를 느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하잖아요. 정말 맞아요. 이해가 됩니다. 어머니 아주 10분 이해가 됩니다. 네. 우리 서구 엄마가 와, 공감되네요 하셨어요. 아, 오늘 우리 서구 어머님이 공감되는 일들이 좀 많네요. 그죠? 네. 느끼시더라고요. 아,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구나. 지금 다른 집도 다 비슷한 상황이구나 하면서 약간의 어떤 위안 같은 거? 뭐 이런 걸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좀 어떻게 하세요? 다른 가정은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